길을 선택하겠다. 새로운 정치 질서에 출연을 바라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던져서 그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손학규 전 지사가 이번에는 장고를 위한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네, 측근에 따르면 이 손 전 지사가 2, 3일 내에 입장 표명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오는 18일 이 경선 준비위 활동 마감일이 결단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경선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한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한 손학규 전 지사. 앞으로의 행보를 묻는 질문에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은 묵묵부 답이라고 아침에 했는데. 여기 무슨 검찰도 아니고. 손 전 지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중도개혁 성향 정치단체의 창립대회로 이 단체는 진보와 보수의 대타협을 통한 새로운 정당 출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 참여 의미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크게 추구하는 아젠다들은 공통 내용이 많은데요. 그렇다고 정치적인 뭐 행동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초청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온 거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취재하고 그렇게 순정 토론에 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날 행사 참석 여부를 두고 고민을 했다고 전해지는 손 전 지사는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치 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출현을 당위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 질서의 출현을 위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손 전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새로운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행사 주최 측도 그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초대했고 그리고 응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새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나갈 그런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당의 신속한 해체를 통해 세력 확장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밖으로부터 제 세력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제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존재가 어떤 점에서는 매우 결정적인 걸림돌 역할을 한다. 특히 이날 회견에 동참한 정봉주 의원은 통합의 한 축으로 손학규 전 지사를 거론하며 합류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습니다. 통합신당이라고 하는 틀거리를 만들고 이쪽으로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새로운 미래 세력이면서 새로운 앞날을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손학규 지사나 이런 분들은 결행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있다가 최3지대 해초 모여하게 되면 6월이든 8월이든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는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손학규 전 지사는 범여권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한 측근의 말을 통해 전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손 지사는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고 국민을 위한 그런 미래를 위한 정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하고 또 모든 가능성이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2, 3일만 참아봅시다. 손학규 전 지사는 당의 경선 룰이 결정되는 오는 18일 이후에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물론 전체 대선 구도를 뒤바꿀 수도 있는 손학규의 선택.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시사투나잇 박용식입니다. 예, 이 손 지사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길을 걷겠다는 정말 어려운 말을 던졌는데요. 경선 결과가 어떻든 한나라당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더 어려운 길일까요?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중도 개혁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길이 더 어려운 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 손 전 지사의 행보, 뭐 어떤 형태로든 이 대선 전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파급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 보유세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비율도 늘어나서 가계 보유세 부담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 정책에 흔들림은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월급 2, 300 받아가지고 400 얼마씩 나오면 그거 돈 다 내버리고 나면 뭐가 먹고 한 달 보면 손가락 빨고 사더라. 나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440만 원, 그걸 100만 원에다가. 정부는 어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다시 8% 이상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금년도 종부세 대상 인원은 50만 5천 세대로 지난해 34만 1천 세대에 비해서 16만 4천 세대가 증가할